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을 점등했습니다.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봉행된 봉축탑 점등식에는 증명법사 수열스님과 도종스님,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위성군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. 사부대중은 서귀포에서 밝힌 등불이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한 부처님 세상을 가져다 주길 기원했습니다. 대회장 동해스님은 오늘의 인연 공덕으로 계묘년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